어쿠스틱 기타 중에서 덩치가 제일 큰 기타는 무엇일까요?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를 모아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가장 큰 어쿠스틱 기타계의 황명음. 아, 왜 그래? 잘 어울려요, 둘이 최고가. 이게 진짜 크지 않나요? 네, 정말 크죠. 진짜 크죠? 사실 흠형이 들어도 뭐, 기타가 커 커요. 보이니까. 이 SJ 어, 슈퍼 전보죠. 커요. 슈퍼 슈퍼 전보. 전보. 슈퍼 전보는 웬만한 최고의 사람들이 치면은 정말 기타에 사람이 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맞아요. 모양새가 될수 있어요. 흠형이나 저나 둘다 체격이 큰 편인데도 SJ를 들었을 때는 기타가 좀더 그래도 커 보이죠? 크다라는 그런 네. 느낌이 드니까 흠형이 뭐 미니 기타 들어도 약간 우쿨렐레 같이 보이고 그러는데도 SJ는 조금 유형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SJ는 저희가 맨날 상전이다 이러면서 한전. 늘 모셔야 되는 기타처럼 농담처럼 얘기를 했었던 다루기가 쉽지 않은 기타인데요. 오늘 오랜만에 커스텀샵 히스토릭으로 나왔습니다. 아. 가격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891만원입니다. 어마어마하네. 네, 너무하죠. 와. 뭐, 일단 그 달러 가격 자체가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거의 7,000달러에 가까운 가격을 갖고 있으니까 뭐 충격적입니다. 근데 저 이거 여태까지 봤던 네. SJ랑 좀 달라요. 아, 그래요? 좀 달라요. 이게 어떤 일단 느낌이? 외관부터가 좀 이게 뭐라고 결의 칠이 조금 아 만져보세요. 조금 달라요. 훨씬 더 고급스럽고, 네, 좀 고급스러워요. 네. 그리고 얘도 지금 다르잖아요. 네, 만듦새가 확실히 쪽, 좀 네, 뭐랄까, 좀 달라요. 네, 확실히. 비싸게, 예, 받으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야, 그치? 근데 축구판 무늬도 진짜 어, 엄청나네요. 장난 아니죠? 네, 플레임 메이플 축구판. 진짜 멋있긴 와, 합니다. 근데 멋있긴 진짜 네, 멋있어요. 메이플로 이렇게 SJ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딱 기대하는 사운드들이 있죠. 그렇죠. 네, 아주 오늘 이 높은 가격을 과연 우리에게 수긍시킬 수 있을 것인지 기존의 SJ 모델들 한번 볼게요. 2018년도에 2018 SJ 200 빈티지 모델 했었는데 뭐그 전에도 사실 SJ는 워낙 많이 했었어요. 그때 훈련 잘된 근육질의 적토마 소비자를 들라하라. 그렇죠. 8.5, 8.5. 예전에도 보면 뭐 길들이기 힘들다, 뭐 맞아요. 점보 바디의 맞아. 베스트셀러, 깁슨 집안 최고의 감성주의자, 뭐 이런 평가들이 되게 많았었고요. 그리고 이구아나 버스트, 그리고 아, 이거 하나 스네이크 봤어. 바이트 이런 애들이 전부 다 SJ200 계열이었는데 다뭐 8.0, 8.0 SJ 점보 바디의 기준 밴보다는 이구아나가 기르기 편합니다. 스네이크 바이트는 길들이기가 힘들다고 점수가 잘안 나왔고요. 그리고 1968 SJ200 이것도 뭐 너희가 68년도를 아니 뭐 SJ6조 조발표 담당 SJ200 스탠다드 여름엔 콩국수 상종 200 드디어 상종할 수 있다 상종, 원래 상전이었는데 상전 네, 맞아요. 상종. 상종할 수 있다 해서 상종 200 드렸고요 그리고 SJ200 스튜디오 모델 이거는 오 360만 원 정도 그때 당시에는 네, 가격이 아주 저렴했죠 이 양반 젊구만 세자 200 이건 이제 조금 어리다, 어리다는 뜻이죠. 세자. 네. 그리고 SJ200 디럭스 모델. 와, 이것도 가격이 미쳤었네요. 그때 700이었어. 3년 와우. 전에 700. 남자의 로망, 외건. 저는 중저음이 엄청나다고 해서 중저나라. 네, 이렇게 드렸었고요. 뭐다 크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스쿼드 점수가 75점인데 사운드 32, 32였거든요. 오늘은 그거보다 좀더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891만 원. 와, 진짜 비싸긴 하다. 네, Made in USA. 전장 108cm, 무게는 2.04kg, 두께는 117mm, 고프레 뒷둘레는 78mm. 쉐입은 슈퍼 점보입니다. 서머레이즈드 시트캐스프 스탑이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약간 스프루스색이 좀 진하게 네, 그죠? 진하게 서머레이즈드가 나왔죠. 되어 있습니다. 축구판은 플레임웨이플인데 정말 측판도 그렇고 후판도 그렇고 무늬가 아주 화려하고 네, 피니쉬를 씬 피니쉬, 니트로셀로스 VOS 피니쉬를 적용을 해놔서 굉장히 멋스러운 광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넥은 투피스 메이플 라운디드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것도 키스톤 헤드 머신. 앞으로 돌아와서 본넛에 43.81mm 너트 너비 44 아닙니다. 43.8이에요. 네, 지판은 로즈우드, 지판 공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0프렛이고요. 브릿지는 SJ200 4바 머스테쉬. 네, 저 멋있는 이 수염 네, 그렇죠. 브릿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거는 이 쳐봐야 되겠죠? 이 쳐야죠. 네, 이 쳐보겠습니다. 요 지금까지 거랑 좀 달라요. 야, 좋다 소리. 느낌이 어.
달라. 확실히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전부 다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막 배음까지 들리는 느낌이에요. 이게 예전에 우리가 2018년도에 줬던 그 훈련 잘된 근육질의 적토마 이런 느낌이 그 결국에는 이 SJ200의 기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얘도 전체적으로 훈련이 엄청나게 잘된 모든 네. EQ 대역이 다 근육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쫙 올라와요. 네. 전부 다 올라와 있죠. 그렇습니다. 찰지다. 이쁘죠. 네. 다 감당해내요. 제가 좀 세게 쳤거든요. 방금 세게 쳤는데도 감당을 해내네요. 네, 되게 예쁘면서도 힘이 있는 맞아요. 그런 느낌. 멋있네요. 멋있어요. 이쁘고 네. 멋있어요. SJ는 뭐 이 영역 거의 뭐 자기 고유의 영역이라 이거는 뭐 다른 기타로 안 좋으면 안 돼. 응, 다른 기타로 이 빈칸을 채울 수가 없어요. SJ200의 이 영역은. 맞아요. 메이플 슈퍼 전보. 이런 소리를 갖고 있는 기타도 없어요. 예, 이건 장르가 그냥 완전 자기 장르예요. 그냥. 네, 그냥 예 장르. 독보적으로 SJ200 메이플 지판 메이플 축구판에다가 슈퍼 전보일 때 나오는 소리. 맞아요. 거기다가 커스텀 샵 소리. 네. 맞아요. 딱 그냥 장르가 그 소리죠, 그 소리. 자기 장르예요. 좋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볼게요. 무게감도 있고 밝고요. 멋있어요, 진짜. 이쁘죠? 운동선수 같아, 뭐가 약간 느낌이. 맞아. 네. 성격 좋은 운동선수 그, 같아. 그분 누구지? 그 거기 나왔던 피지컬 배우. 윤성빈? 어, 어. 그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전반적으로 모든 피지컬이 다 올라와 있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뭐 성격 좋고 유쾌한 느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우울하지 않고. 네, 피지컬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런 느낌 아니고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뭔가 잘 뛰어노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운동선수, 성격 좋은 운동선수 느낌 좋습니다. 요거는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요거는 그 동화책 들려드리겠습니다. 동화책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뭐 감성적인 것도 잘 나오고 피지컬적인 것도 잘 나오는 네, 상전 중에 상전 SJ200 커스텀샵 히스토리 같이 보셨습니다. 위험쇼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이건 딱 생각납니다. 기타계의 윤성빈 여드리겠습니다. 기타계의 윤성빈 알겠습니다. SJ 생전 이거 한번 쳐봤으면 좋겠다. 아, 생전 이거 한번 자, 내가 한번 인심 쓸게. 아, 그래. 생전 내 걸로 쳐보고 싶다는 얘기였는데. 네. 와, 좋죠. 진짜 운동선수 느낌이다. 분위기 느껴져. 6번 줄 베이스가 뭐 항상 좋았지만 앞에서 듣는 것도 좀 다르네요. 오, 좋네. 자, 이거 뭐 사운드 그냥 모니터라고 하신 이렇게 해드린 거 아니고 그냥 저 좋자고 한 거예요. 네, 마이크가 여기 있었습니다. 한번 쳐보라고. 네. 못 쳐봤으니까. 아, 되게 좋네. 아, 근데 딱 받자마자 그 뭐랄까 팔씨름 잘하는 사람이랑 아, 딱 손 맞잡았을 때 느낌 있잖아. 때 그 어, 느낌. 어. 기타를 딱 잡았는데 기타한테 힘에서 질 것 같은 느낌. 아, 맞아요. 이런 게 있어요. 어, 이게 역시 SJ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어. 생전 한번 쳐봤으면. 생전 한번 쳐봤으면. 네. 네, 오늘 이렇게 SJ 200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스쿼드 바로 해보겠습니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되게 점수가 재밌네요. 다른 기타에서 좀 볼 수 없는 형국이 나왔는데 명없이 사운드 34, 가성비 11. 편의성 14, 디자인 16, 총점 75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0, 편의성 14, 디자인 18, 총점은 76점, 평균 점수 75점입니다. 가성비 10 나왔지, 10. 네, 가성비 뭐 11, 10, 뭐 사실 너무 비싸긴 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편의성 14 나온 거는 일단 범용성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는 맞아요. 뭐 그런 포인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연주감 자체가 큰 맞아요. 사람들이 아니면 감당이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편안한 느낌보다는 기타랑 싸우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편의성 유저빌리티 부분은 좀 낮게 나왔고 디자인은 뭐 멋지기 때문에 평균 17이 나왔습니다. 75.5 나왔고요. 다음 시간에 또 멋쟁이 기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은 404만원 아주 저렴하네요. 이번 시간에 반값도 채 되지 않는 염가의 기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J45 스탠다드 체리 색상인데요. 새빨갛게 물든 J45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